미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만 명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현재까지의 발병 상황이 이탈리아와 유사하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이 현재의 공립학교 휴교가 이번 학기 말까지 계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렌트비 유예 조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대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몰기지 체납 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춤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자는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웃 간의 춤을 통해 고립을 이겨나가는 게 운동입니다. LA 시내에서만 비필수 없소 54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타주에서는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까지 하고 있습니다.